넷. 아, 저 끝나. 다섯. 더 해야 돼, 더. 여섯. 일곱. 여덟. 조금 더 미세요. 아홉. 열. 열 개. 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섭외한 게 아니고 섭외를 당했습니다. 저한테 직접 DM도 오시고. 모시겠습니다. 우리 최단백 내신. 안녕하십니까. 논현동에서 YG몰 운영하고 있는 IPBB 프로 최재상이라고 합니다. 가슴 약점이라고 하셔가지고. 아이! 네. 돈 요새 많이 했습니다. 아, 이제 돈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먹고 살 정도는 아니고요. 네. 야. 너 티야? 일단은 팩트플라이 진행할 때 손은 그립을 잡으실 때 중립보다는 살짝 먹어 잡으시면 돼요. 아, 먹어 잡... 네. 먹어 잡아요? 네, 먹어 잡습니다. 수축을 할 때는 살짝 가슴을 안쪽으로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쭉 가슴을 들어주시고 살짝 말리고 들고 말리고. 손가락에서의 힘은요, 1, 2, 3번 손가락에 최대한 많이 주시면 되고요. 살짝은 내외전 토크를 거시면 됩니다. 늘려주실 때 팔꿈치가 보통 뒤로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대로 내외전을 살짝 걸어서 쭉 짜주시고 열고. 템포는 천천히 늘리고 가져오고. 천천히 늘리고 가져오고. 먹어 잡아. 네. 너무 먹어 잡지 마시고 중립에서 네, 살짝만. 늘려주실 때는 고무줄이 여기서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가운데 복장뼈 있죠? 여기서부터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다 가슴 하면 여기는 만족은 시키시는데 이쪽까지 못 주신단 말이에요. 거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살짝 조여오시면서 여기 긴장되죠? 요거 가져오시는 겁니다. 가져오셨을 때 팔꿈치가 아래에 있는 것보다는 네, 그렇게. 팩텍플라이는 4세트에서 5세트 정도 진행합니다. 개수는 얼마 정도 하십니까? 개수는 15개에서 20개 정도 진행합니다.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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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네. 다섯. 여섯. 조금 더 늘리셔도 돼요, 가동범위. 셋. 넷. 다섯. 와. 야. 여덟. 와. 아홉. 와. 그 전환을 이 그립을 가져오시는 것보다 이두를 가슴 옆쪽에 붙이시는 거를 좀 우선적으로 좀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덟 두 개. 와. 아홉. 저는 이제 운동을 이거 딱 좋아하거든요. 에어컨 안 켜면 딱 좋아해요. 네. 진짜 오늘 왜냐면 저 PD님께서 네. 찍으시다가 지금 이렇게 하셨거든요. 아 왜 그러셨죠? 아니 저분께서 저러셨어요. 저는 괜찮아요. 에어컨 두 대만 좀 펴줘. 아니 본인이 본인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진짜. 아니 많이 더워하죠. 네 카메라 찍다가 이랬어요. 둘 지금은 팔꿈치가 너무 많이 구부러져 있어요. 조금 더 펴세요. 네. 여섯. 네. 일곱. 네. 여덟. 체스트 고수를 찾아서 다닌지만 지금 어연 거의 한 1년이 넘었는데 저 패테플라이 또 벽을 느껴버렸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윗가슴 진행을 할 때는 상부 가슴이 늘어나는 느낌만 나면 전 바로 수축을 해버려요. 아. 잘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고 쉰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나는 살짝은 이제 다 피지 않고 가슴 근육에 계속 텐션을 걸어놓게끔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렛츠고! 마지막은 실패 지점입니다. 아, 오케이. 좋아. 네. 아이씨! 와, 오케이. 아우, 감사합니다. 여섯, 하나만 더. 네. 자, 벌고 주십시오. 네. 넷. 다섯. 여섯, 하나만 더. 네. 오케이. 셋. 넷. 아, 저 끝나. 다섯, 더 해야 돼서. 여섯. 일곱. 여덟, 조금 더 미세요. 아홉. 열, 열 개. 둘. 셋! 중립 상태에서 살짝 가슴만 신전시켜놓고 전거근 있잖아요. 아 전거근을? 전거근을 살짝 힘을 준다라는 생각으로 살짝만 조여두시면은 가슴 운동할 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예, 조금. 이 느낌으로? 예예. 예. 쭉 오. 아래에서 위로 올리듯이 쭉 갔으면 옆으로 오시면 돼요. 이렇게 갔으면 다시 이렇게 가고 오. 다시 옆으로 갔다가 아. 그대로 그냥 이대로 가세요. 아, 이대로? 네. 밀대 너무 아래로 가지 말고 그냥 이대로 아. 이렇게 고개 붙이고 체스트업 하면서 밀게요. 가슴 들면서 밀게요. 쭉. 그렇지. 팔꿈치를 대각선 뒤쪽으로 보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까 팩트플라이 할 때처럼 여길 늘리는 게 아니고 여길 늘린다라고 아. 말씀을 드렸죠. 네. 마찬가지 이렇게 옆으로 확장을 시켜주세요. 팔꿈치를 너무 밑으로 잠글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옆으로 갔으면 헤이! 여덟 아홉 어깨가 불편하지 않으시면 조금 더 방법이 가져가도 좋아요. 아홉 열 좋습니다. 세 개만 더. 속도 충분해요. 아이 더하겠다. 다섯 개. 둘. 끝이 맞고. 가슴 운동할 때 또 잘못하시는 분들 보면은 머신 궤적하고 다르게. 예예. 아 그런 느낌이야. 올라간다든지. 아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예. 이게 흉곽을 들어놓은 상태에서 머신 궤적대로 받으면 여기가 늘어나거든요. 늘어난 데만 힘줘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아홉 프레스 하면서 가슴을 부풀려 보세요. 네, 어깨가 나온다는 느낌이 아니고. 오케이. 자, 세 개 더. 깨달았어요. 아, 깨달았다고? 이제부터 해야 돼요. 아, 이제 시작이에요. 다시 해봐요. 아, 이게 궤적 받는 거 여기서 꽂혀버려가지고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너무 도움이 됐어. 이거. 마지막 세트예요. 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자. 일만의 후회를 남기지 말고 1등 하셔야죠. 세 개 더, 세 개. 좀 늘려보세요. 조금만 더, 더. 그대로 가져올게요. 좋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더 진화를 해버렸습니다. 네. 피카피카츄, 라이츄. 멋있어. 좋았어.